안녕하세요. 이나미입니다. 제가 발제하게 될 내용은 최근에 시민접점 DDP 활성화 연구라는 것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고요. 그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4년 3월 이렇게 그 DDP는 우리에게 마치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다가왔습니다. 이 역사적인 이 동대문 지역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 왔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건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.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그 건물이고 또 자하디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축가의 작품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DDP는 아주 성공적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.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공공공간인데 공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을 모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거죠.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누린다고는 하지만 과연 누구와 함께 무엇을 왜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. 결국은 그 DDP라는 것은 본디의 그 DNA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문이라고 하는 역사성과 시장이라고 하는 장소성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자아디디의 건물이라고 하는 점을 같이 안고 가야 한다라는, 그리고 그 과정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, 바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DNA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좀 더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결국 DDP는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방향성을 찾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. 오늘날의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중요로서 공공성으로 바뀌고 있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는데요. 그러한 사례로서 우리가 뽕피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에 모든 미술관들이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미술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성과 상업성을 그것들이 만족시키는 그런 가치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, 공유 가치 창출에 관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DDP는 당연히 공공성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. 공공성이 먼저 답보가 된다면은 그다음에 그 상업성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 공공성 확보를 통한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이 먼저 공공성이 그 확보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그 상업성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DDP는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요. 바로 이제 더 나은 삶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결국 그 시민들이 자기들이 그 공간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인지하고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공간의 활동에 참여하고 또 굉장히 많이 관람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, 즉 공공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증명을 해내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기획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것들이 그 충족이 됐을 때 바로 공공성이라는 것은 확립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속 가능성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. 시민의 역할이 어떻게 증대가 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느냐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지역의 상권이나 그 관광 활성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그 이 DDP를 중심으로 해서 남겨야 할 질문은 바로 5천억 세금을 들여서 지어진 DDP는 분명 공공을 위한 그런 이제 공간이라는 것인데요.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왜 기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. 실제 본질적으로 시민에게 이 공간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쓰여져야 할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이 공공을 위한 공간이
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마지막 그 질문으로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.